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 방역 지침을 어긴 고등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좀 시끄럽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이 가봤더니 6명이 한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집안에서 5명 넘게 모였다가 적발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집에 남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2시간 넘게 소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고였는데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고등학생 6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친구들이 한 데 모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 안아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야 다. 고등 1학년인가 친구들 왔다가 하니까 떠드니까. 떠들면 다 112 신고해갖고. 경찰은 학생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기 위해 파출소에 데려왔는데 이들 중 한 명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경찰관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크게 반발하며 이곳 파출소 출입문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잠금 장치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소란을 피운 학생을 공용물 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곳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강남구청은 이들이 모인 이유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적발과 처벌은 마지막 수단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